그리고 요새 젊은 층 분들은 제사, 성묘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라 하진 않아요. 정성이죠. 한다는 마음. 네. 정성이죠. 뿌리 없는 자손은 없어요. 그렇죠. 네. 다 위에 다 조상이죠. 제사, 조상 관련해서 네.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요즘 솔직히 요즘 세대들이 제사를 솔직히 많이 안 지내는 추세잖아요, 거의. 네. 제사를 안 지내고 추석이나 설날 되면은 다들 해외로 놀러 간다던가 국내로 놀러 간다던가 제사를 안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제사,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이 제사 꼭 지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꼭 지내야 된다, 안 지내야 된다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요새 젊은 층 분들은 제사, 성묘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라 하진 않아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시간이 될 때라도 성묘를 가는 게 맞죠. 제사를 지내면 실제로 조상님들이 와서 밥을 먹을까? 네, 드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더 기뻐하시나, 뭐 기분에...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정성이죠. 한다는 마음. 네. 정성이죠. 막말로 얘기해서 뭐 제가 지금 만약에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제사상 다 찰 수가 없어요. 제사상을 잘 못 차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만큼 뭐 사과를 하나를 사든 아니 밥을 그냥 새로 지어서 올리든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돌아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셨어요. 제사상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올려도 되나요?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치킨 이런 거 올려도 돼요? 네. 아, 꼭 그 정해진 틀에만 맞춰서 안 되는 네. 거죠? 뭐 예전에는 정해져 있는 제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제사상을 다 차려가고 드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드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시대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던 저는 정성이 중요하니까요. 아, 정성이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이 산소, 네. 산소를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솔직히 저도 산소를 안 간 지가 좀 많이 됐어요. 근데 네. 이 산소를 가는 것과 제사를 지내는 것, 이거는 다른 개념일까요? 아니, 같다고 생각해요.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 제사를 잘 지내고 그런 마음의 정성을 잘 보인다면은 네. 조상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죠. 뿌리 없는 자손은 없어요. 그렇죠? 네. 다 위에 다 조상이죠. 저희 뭐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면 조상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예의만 지킨다면 그분들이 내 자손 못되게 할 이유는 없죠. 그러면은 내 자손이 이렇게 정성을 드리니 내가 이 우리 자손을 잘 돌봐줘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봐요.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성묘를 가든 안 가든은 중요치 않아요. 요새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하지만 조상에 대해서는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드립니다. 수많은 경우가 조상님한테 뭐 잘 되게 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근데 네. 뭐 하는 이유 중에 벌써 조상 바람이 불어서 그래 조상 때문에 구슬 해야 돼 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내 조상인데 네. 내 가족이고 내 조상인데 왜 그분들은 나를 왜 힘들게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업신여겼으니까 그렇겠죠?